밤새 내린 눈이 쌓여 온통 새하얀 설국이 펼쳐져 있습니다. 서울의 중심부에서 동남쪽으로 2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남한산성은 해발 480m 험준한 산세를 이용해 방어력을 극대화한 곳으로 둘레가 12km에 이르며 산 위에 도시가 있을 수 있을 만큼 넓은 분지가 산정상에 있습니다. 남한산성은 다른 산성들과는 달리 산성 내에 마을과 종묘사직을 갖추었는 듯 전쟁이나 나라의 비상이 있을 때 임금은 한양도성에서 나와 남한산성 행궁에 머무르고 종묘에 있는 조상의 신주를 옮길 수 있는 좌전을 마련하여 조선의 임시수도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남루. 행궁의 정문에 해당하는 한남루는 정주 22년 1798년 광주 유수홍억이 행궁의 대문이 번듯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며 건립한 2층의 누문입니다. 한남루의 주변에는 홍억의 글귀가 적혔습니다. 비록 원수를 갚아 부끄러움을 씻지 못할지라도 항상 그 아픔을 참고 원통한 생각을 잊지 말지어다. 병자호란의 굴욕을 잊지 말자는 뜻입니다. 외행전. 외행전은 하골의 중심 건물로 내행전 6m 아래 지어졌습니다. 궁궐에선 편전에 해당하는 건물입니다. 병자호란 당시 왕이 병사들에게 음식을 내리는 호계가 이곳에서 열렸으며 청나라 군이 포를 쏴 외행전 기둥에 맞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남한산성 행궁은 전쟁이나 내란 등 유사시에 피난처로 사용하기 위하여 종묘사직을 갖춘 유일한 행궁으로 지어졌습니다. 산성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길에서는 볼 수 없도록 가리워져 있으며 지형의 높낮이에 의해 상궐과 하궐로 구분했습니다. 남한산성 행궁이 지어지고 10년 후인 인조 14년 1637년 병자호란이 발생하자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난하여 47일간 항전했습니다. 병자호란이 끝나고 남한산성 행궁에는 숙종, 영조, 정조, 철종, 고종 등이 여주 영등과 헐릉 그리고 일릉으로의 능행길에 머물렀습니다. 제 역할을 다했던 남한산성 행궁은 일제에 의해 1907년 이후 훼손되었습니다. 오가는 사람이 없이 방치되던 중 1925년 을충년 대홍수로 완전히 멸실되었습니다. 그 후 1999년에 와서야 행궁터 발굴 조사를 시작으로 2002년 상궐 복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 남한산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일장각. 일장각은 하골 담장 밖에 있었던 건물 중 하나로 광주부 유수가 지방관하로 사용하던 건물입니다. 순조 29년인 1829년 광주 유수 이지연이 세웠습니다. 내행전. 상궐 내행전은
왕이 잠을 자고 생활하던 공간으로 인조 2년에 처음 지어졌습니다. 중앙 세칸은 대청으로 되어 있고 양옆은 온돌방과 마르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창경궁의 통명전, 환경전, 경춘전과 동일한 평면으로 궁궐 침전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좌승당. 상궐 내행전 담장 밖 좌승당은 광주부 유수의 집무용 건물입니다. 좌승이란 앉아서도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반드시 이길 만한 계책으로 적을 물리친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위정. 이위정은 좌승당 뒤편 후원에 있는 정자로서 순조 17년 광주구 유수심 상규가 화를 쏘기 위해 세운 정자입니다. 건축 당시에 지은 이위정기가 탁봉과 함께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데 글은 심상규가 짓고 글씨는 추사 김정희가 썼다고 합니다. 이때 심상규의 나이가 51세, 김정희의 나이 31세였습니다. 김훈의 소설을 영화화한 2017년 개봉한 남한산성에선 1636년 병자호란 당시 청군에 포위되어 고립무원의 상황에 빠진 조선 조정의 상황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허약하고 무능한 국방에 더해 치욕을 당하더라도 항복해 백성을 살려야 한다는 주아파와 죽더라도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척허파로 조정마저 첨예하게 대립하는 와중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인조와 전쟁으로 고통받는 백성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병자호란 당시가 바로 지금처럼 눈과 추위가 맹해를 떨친 일월 이어서 추위와 배고픔을 겪으며 성벽을 지켰을 백성들의 심정이 실감납니다. 제덕당. 제덕당은 상궐 내행전 뒤편 언덕에 있는 건물로 숙종 14년 1688년에 광주 유수 이세백이 지었습니다. 이 건물은 위치상 사당 건물로 추정되며 건물 남쪽에 반석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바위가 있습니다. 좌전 종묘. 남한산성에는 유사시 임금이 피난할 수 있도록 행궁을 지었고 이와 더불어 종묘를 보존할 수 있도록 좌전을 마련했습니다. 종묘를 좌전으로 이름 붙인 것은 왕궁을 중심으로 좌측에 종묘를 두는 유교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서울의 종묘와 같이 정전과 영령전을 두었으며 정전엔 제외하던 왕의 사대조의 신주를 영령전엔 정전에서 계속 둘 수 없는 왕과 왕비의 신주를 두었습니다. 영령전의 제례는 정전보다 한 단계 낮게 행해졌습니다.
인하관. 인하관은 행궁의 객사 건물로 68칸의 규모로 인조인연 건립했습니다. 인하관은 행궁의 객사이었으므로 일반 객사보다 위계가 높았다고 합니다. 임금을 상징하는 걸패를 놓고 지방관들이 문안과 보고를 했다고 하며 관리들의 숙소로도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행궁의 곽 궁성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심계정은 무기 제작소로 알려졌으나 온돌과 마르등 구조로 보아 집무실로 쓰인 것 같다고 합니다. 영주 27년 광주 유수 이기진이 심계정으로 불렀는데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행궁 뒤쪽으로 산성 성벽을 향해 오릅니다. 을미이병은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 즉 을미사변을 계기로 일어나게 되는데 당시 동경조일신문, 아사히신문은 남한산성의 의병이 1600여 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1907년에서 1910년 사이 정미이병 시기에도 남한산성은 대일무장투쟁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에 일제는 300여 년간 군사, 행정도시의 기능을 해오던 남한산성의 군청을 경안동으로 이전시켜 주민들을 떠나게 하였고 이곳을 빈터만 남은 쇠락한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1624년 인조인연 남한산성 축성 당시 축성 경비를 탕진하고 기일 내에 마치지 못하였다는 무고를 받고 사형당한 이회와 자살한 그의 처 송씨와 그의 첩의 넋을 달래는 사당입니다. 수어장대. 수어장대는 1624년에 남한산성을 쌓을 때 지은 장대입니다. 남한산성에서 제일 높은 청량산 꼭대기에 자리 잡아 내부와 인근 주변까지 모두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실제로 1636년 병자호란 때 인조가 직접 군사를 지휘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흐리고 안개가 짙어 주변이 보이질 않습니다. 1751년 영조 27년 병자호란 때 조선이 겪은 시련을 잊지 말자는 뜻에서 영조가 무망루라는 이름을 지어 현판으로 걸어두었습니다. 성곽을 유심히 살펴보면 돌의 종류나 성곽을 쌓은 모습이 제각기 다릅니다. 이것은 남한산성이 어느 한 시대에 생긴 것이 아니라 예전 쌓았던 성을 기초로 하여 조금씩 증축되어 지금의 모습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636년 인조 15년 청나라가 병자호란을 일으켜 한양으로 빠르게 남하하자 인조는 이곳 남한산성으로 들어와 항전하였습니다. 그러나 15만 대군인 청군에게 포위되어 고립되자 45일여 만에 청과 치욕스러운 강화를 맺고 항복하였습니다.
인조가 남한산성을 나와 오랑캐라 무시했던 청나라 청태종에게 지금의 송파구 나루터인 삼전도에서 머리를 박고 조아린 사건이 바로 삼전도의 굴욕입니다. 일제의 나라를 빼앗긴 1910년 경술국치 이전까지 조선왕조 최대의 굴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로잡힌 자녀들이 바라보고 울부짖으며 우리 임금이시여 우리를 버리고 가십니까? 라며 울며 부르짖는 인질, 노예 등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만명을 헤아렸다. 남문 지화문, 성의 서남쪽 해발 370m 지점에 있습니다. 성해사 대문 중 가장 크고 웅장하며 인조도 병자호란 때 이 문을 통해 성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의 문루는 초석 일부만 남아있던 것을 1976년 복원하고 새로 현판을 단 것입니다. 지화문이라는 이름은 정주 3년 1779년 성곽을 보수할 때 개축하고 붙였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남문으로 차량이 통행했지만 현재는 남한산성 아래를 가로지르는 터널이 개통되어 지금은 남문으로 사람만 통행하고 있습니다. 남문에서 동문으로 이동합니다. 4km 남짓으로 날이 좋으면 걷기에 적당한 거리입니다. 오른쪽으로는 멋진 계곡이 펼쳐져 있어서 여름에는 물놀이 하는 사람들로 항상 붐빕니다. 동문 좌익문, 산성의 남동쪽에 있는 성문입니다. 좌익문이라고도 부르는 이유는 왕이 행궁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왼쪽 편에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문과 함께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문으로 다른 문에 비해 낮은 지대에 축조했기 때문에 성문을 지나는 길에 계단을 만들었고 그래서 우마차의 통행이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물자의 수송은 수구문 남쪽에 있는 남문이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합니다. 남한산성 사대문 중에서 유일하게 도로에 의해 성벽이 끊겨 있습니다. 숨은
해발 370에서 400m 정도의 산능선을 따라 축성된 남한산성은 지세가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아 대부분 물이 이 동문 앞 수문을 통해 밖으로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수금은 바닥과 천장엔 홈이 파여 있는데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쇠창살을 설치했던 것 같습니다. 산성 내에는 80개의 우물과 45개의 연못이 있을 정도로 물이 풍부했다고 전해집니다. 남한산성은 등산로로 걸어올라 올 수도 있고 차로 서울이나 성남 쪽에서 남문을 통하거나 경기도 광주 쪽에서 동문으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성남에서 일반 버스 노선도 두 개나 있어 수월히 올 수 있으니 한번 와서 들러보세요.